안녕하세요. 그녀 정원이에요. 오늘은 어제 시켜서 먹다가 남은 뻑뻑살 치킨 다시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오늘은 치킨 시켜서 먹고 남은 뻑뻑살 있잖아요. 가슴살. 그거 남은 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나머지 먹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찢어주시고요. 집에 있는 야채를 좀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꼭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당근을 썰어 봤는데요. 뭐 당근이 됐건 아니면 다른 야채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야채라도 좀 같이 어울려지게 해주면 건강에도 좋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준비했으면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요리를 할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오일에 재료를, 야채를 먼저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볶은 다음에, 저는 참치액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밥반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치액에다가, 양조 간장을 조금 더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닭가슴살을 더 넣어서 이렇게 간이 좀 골고루 배이게 볶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할 거는 전분물인데요. 전분물 아무거나 만들어서 여기에 넣고 휘리릭 한번 끓여주시면 이제 완성이에요. 재료 준비만 되면 어느 요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어떠세요? 뭔가 이게 좀 중국집에 가면 기로 끝나는 어떤 요리 같지 않나요? 어쨌든 마지막에 통깨 좀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먹어봤는데 짭조름하니 밥반찬으로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한끼 훌륭한 식사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요리도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